자, 그다음에 그 계약법 그죠? 무슨 법? 계약법 이렇게 가는데 계약법은 한번 보면 여러분 그죠? 그럼 계약법은 여러분 항상 그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목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제목이 중요한데. 계약법 이렇게 보면 첫째 계약의 의의, 이 계약의 종류, 3 계약의 승립. 승립인데 그제 그 뭐부터 하냐면은 불승립, 승립,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체결상의 과실로 있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그 다음 계약의 효력에 요 세 개 있는데, 요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지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임대차 이렇다게 열었는데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열 개 나오는데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럼 몇 개고? 세 개지. 해지해지 두 개, 매매 임대차에서 두 개 내지 세 개인데 세 개 하면 결국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은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은 몇 개입니까? 아니 두 개 아니면 세 개다고 여기에. 그게 주로 이 계약의 효력에서부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주로 여기 계약의 승립에서 주로 잘 된다. 계약의 승립에서는 한 개 되고. 여러분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뭐 하는 게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이고 그렇지 원시적 불능 더 나아가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채무불이행도 있고 불법행위도 있는데 특이한 손해배상이라고 다른데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인데 이행이 이것만 신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이한 손해배상 예?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럼 여기는 뭘 가지고 내겠노? 뭐 가지고 내냐고 그렇지 요건을 가지고 낸다 그럼 요건은 그럼 여기서는 그럼 계약체결상의 과실만 간단하게 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여기서 끝낸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갑이 을에게 무슨 배상 청구한다? 손배 청구하잖아 그지? 여러분 청구하려면은 항상 손해배상 하면은 아까 뭐가 나와야 되노? 귀책사유 무슨 사유? 귀책사유 요거 가지고 낸다고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악의 또는 과실 요거 가지고 낸다고 요 악의 또는 과실은 몇 개로 할 수 있노? 네 개 알았을 때 저번에 했잖아요 총칙에도 나오잖아요 요 나오면은 뭐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악의는 뭐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개 나와야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몇 개가 올 수 있노? 네 개 다시 뭐 알았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가 나오면 반드시 몇 개? 두 개 그렇게 내면 알았거나 알 수 있대 하나여 또 네 개 요거 가지고 내는 거지 딱 요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요거하고 요거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됐다는 거 알면서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노? 깨끗. 요거는 뭐, 선의 및 무과실.
풀어라. 이것도 과실 없이 모르고 없이 뭘 가지고 내노? 요거 가지고 낸다고.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딱 요거. 끝. 요거는 이제 말로 나오면 요거 하고 요거 가지고 낸다고. 요거 가지고. 요거 네 개. 요거. 더 이상 가르쳐 줄 거 없다. 무슨이? 신뢰이기잖아. 그지? 신뢰이거는. 신뢰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익을 무슨 이익, 이행이, 신뢰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국어, 바꿔라, 국어. 국어,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익 손해배상청, 국어 가지고 낸다, 여기서. 여기서, 끝. 그러면 이제 얘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집이 있었다. 우리 집이 있었다. 이미 불나가지고 없다. 뭐 체결하기 전에 계약 원시적 불능은 항상 계약 전에 이미 불능. 그럼 이미 불나갖고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해도 유효무효 무효지. 그럼 여기는 모르고 있잖아요.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무효 무효. 믿었던 무슨이 신뢰 끝. 다 끝났다요. 기억해야 된다고. 요거 여기서 나온 거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항상 무슨 것 깨끗. 그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면 몇 개? 아까 네 개. 어? 원시 불능 신뢰 끝. 요거 하고 그럼 요 신뢰 이거 요거는 535조 계약 체결사의 과실. 무슨 체결사의 과실? 계약 체결사의 과실이고 오해는 그죠? 뭐 공부하는 방법이죠 오히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민법에 딱 있는 거 요거 한 개. 우리 민법의 한계고 그 다음 판례가 판례에서 신뢰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불법행위 요거 잘 논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요걸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노? 계약이 승립하지 않았거든. 계약이 항상 승립해야 무슨 불이행? 채무. 요 불법행위가 승립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갑이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한 달 후에 그래서 누구에게? 을에게 야, 한 달 후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너한테 맡길게. 누구한테 맡길게? 너한테 맡길게 하니까 벌이 몇 번 확인해 보니까 진짜 내한테 맡길까 나. 그러면서 갑이 장비도 미리 마련하고 인력도 빨리 준비해놔라. 그럼 내가 발주하면 바로 즉시 들어가서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게끔 해라라고 누가 계속 요청했다. 갑이. 근데 나중에 갑이 한 달 후에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병과 뭐? 요거 상당한 이유 없이 이게 중요하다. 뭐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병에게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른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 손해배상. 무슨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왜? 아직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불행이란 말 쓸 수 없다? 채무불행.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행위인데 요때는 무슨 이익? 무슨 이익? 신뢰익. 상당한 이유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을하고 계약 체결하자. 요거 이제 요 두 개 가지고 내는 거지. 요 두 개만 무슨 이익이고? 신뢰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치? 그런 거 이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의의 간다. 의, 종류, 승립. 승립 몇 개? 세 개. 효력 세 개. 승립 세 개. 효력 세 개. 승립 세 개. 효력 세 개. 승립 세 개. 효력 세 개. 해제, 해지, 매매, 임대. 자, 다시. 승립 몇 개? 세 개. 효력 세 개. 승립 세 개. 효력 세 개. 해제, 해지, 매매, 임대차.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계약의 의의는 계약은 몇 개? 서로 대립된 양당성 의사합치. 그거 가지고 안 나오고. 요 계약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 약관을 가지고 낸다. 무슨 관? 약관.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약관은 개념인데, 그지?
그럼 그 약관의 개념에서 가로 1번에서 핵심 단어 한번 찾아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그 미리가 중요하다. 무슨 이? 미리. 그치? 무슨 이? 미리. 그래서 여러분,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의 표준형을 인쇄화시켜 놓은 걸 약관이란다. 그러면 약관은 주로 여러분 은행 약관, 보험 약관 주로 누가 제시하노? 은행이나 회사, 회사를 사업자라고 한다.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인쇄화시켜서 뭐한다? 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계약은 원래는 몇 개가 자유롭게 되었냐면은 체결 여부의 자유와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이 네 가지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계약은 유효한데 여러분 그럼 약관은 누가 아까 누가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걸 인쇄화시켜 일방적으로 제시하잖아. 약관은 어떤 자유의 제한이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의 제한이다 말이지. 무슨 관이? 약관이. 소비자는 이걸 결정한다 못한다? 못하지. 누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를 상대방이라 한다. 상대방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그 사람을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자유만 있대요. 그러면 있는데 이런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은 계약은 무한가? 유효한가? 하는데 그 2번에서는 구속력이 갖는 것은 그 판례입니다.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공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셋째 줄 뭐 하였기 때문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합의가 핵심 단어다. 뭐가? 합의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약관에 자기가 봤든 안 봤든 뭐 했다? 합의. 그, 즉 다시 말해서 약관에 뭐 했기 때문에 합의 다른 말로 동의, 승낙했기 때문에 그 약관에 규정된 것은 뭐 자기가 뭐 진다? 책임진다. 지켜야 된다. 그걸 계약의 무슨 역? 약관의 무슨 역? 구속력이라고 한다.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그러고 약관이 계약으로서 유효성은 그게 약간 뭐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주로 약관은 누가 제시합니까? 아까 사업자가 제시해 주로 그죠? 그럼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걸 인쇄화시켜서 제시해도 그게 뭐 하면 사인하면은 약관은 계약으로서 일단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그럼 그 약관을 제시하는 사람이 또 뭐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약관에서 설명해서 가로 2번 설명 의무 대상에 대한 약관은 무슨 사항? 중요사항. 즉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한한다. 그럼 이 설명 의무는 입증 책임 누가 지냐면 누가 진다? 사업자가 자기가 설명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러면 만약에 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설명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뭐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다. 그게 갈로 3번.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다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고, 근데 누구는 주장할 수 없고,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누구는 고객은 유리하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짱 중요. 가로 3번은 아까 무슨 의무? 설명 의무 위반한 거고, 가로 4번은 설명 의무 면제. 가로 4번은 무슨 의무 면제? 설명 의무 면제. 줄 땡겨서 적어놔야지. 가로 3번은 무슨 의무? 설명 의무 위반. 무슨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가로 4번은 설명 의무 면제. 설명 의무, 자, 요 설명 의무 면제되는 거, 그거 잘 내는데. 설명 의무 면제되는 것은, 됐습니까? 설명 의무 면제되는 것은, 1. 충분히. 2. 충분히. 3. 당연히. 4. 현저히. 히히히. 다시 뭐, 히히히. 네 개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다른 게 한 개 넣어가지고. 다시 무슨 분이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법률에 규정이 있다.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설명이 뭐, 곤란한 사항. 세 개, 네 개. 꼭 기억한다. 무슨 분이 빨리? 충분히, 현재의, 아니, 당연히 현재의.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또 잘 내는 게 뭘 잘 내느냐 하면은, 요거 가지고 잘 낸다.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자, 요거는 지금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에도 있고, 어디에도? 법률에도 있고, 어디에? 약관에도 있고, 다시 어디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고, 약관에도 있고, 다시 어디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고, 약관에 있고, 어디에도 있고, 법률에 있고, 약관에 있고. 그러면 만약에 법률에 있기 때문에 약관에 뭐 해도 규정 안 해놔도,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또 어디에 한 번에 규정해놨다? 약관. 몇 번? 두 번이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복적 규정, 중첩적 규정, 부연적 규정, 강조적 규정, 요런 말 쓴다. 다시 뭐? 중복, 중첩, 부연, 강조적 규정은 무슨 의무 없다? 설명 의무 없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무슨 보? 중복, 중첩, 부연, 강조의 규정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3번 약관의 해석으로 들어가서, 무슨 관의 해석? 약관. 그러면 여러분, 약관은 신의 측의 공정, 동일, 객관적 하나 더. 다시 뭐, 공정, 동그라미, 동일 또는 뭐, 동그라미, 객관적. 하나 더. 획일적. 무슨 적? 획일적.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뭐하게 유리하게 불리하면 뭐해서 축소. 그 다음 3번 약관조항과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조항에 뭐한다? 우선 합의 우선의 원칙 줄 땡겨서 무슨 우선의 원칙? 합의 우선의 원칙. 합의 우선의 원칙. 또 다른 말로 그 수기 문자. 무슨 문자? 수기. 손으로 적은 문자. 수기 문자 우선의 원칙. 어? 인쇄된 약관 위에 손으로 적은 문자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손으로 합의 우선의 원칙, 수기 문자 우선의 원칙. 그 다음 약관의 규제에 그 줄 땡겨서 됐습니까? 약관의 규제에 그 줄 땡겨서 그걸 예문적 해석이다 이런다. 무슨적 해석? 예문적 해석. 그지? 무슨적 해석? 예문적 해석. 그러면 약관에 대해서 동의했다더라도 약관에 뭐 했다 동의가 있어도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 일방적으로 불리.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위험무효 무효.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위험무효 무효. 뭐가 있었다더라도 동의가 있었다.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1번 사업자는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2번 고객에게 책임을 뭐하고 지우고 다시 1번 사업자는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2번 고객에게 책임을 뭐하고 지우고 또 여기는 없지만 사업자에게 없는 권리를 부여 고객의 있는 권리를 무슨 탈 빨리 박탈 이런 조항은 위험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다시 1번은 사업자는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2번은 고객에게 책임을 뭐하고 지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사업자에게 없는 권리를 뭐 부여 또는 고객의 권리는 있는 권리를 무슨 탈 박탈 이런 걸 전부 다 무슨 적 해석? 예문적 해석이란다. 그건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도 위험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하고 뭐 예문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없지만 그지 마지막으로 약관상 무슨 상?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됐습니까?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화는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뭐다? 반대다. 무슨 전이 반대? 완전히. 그럼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 민법은 전부 무효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무효 조항만 무효. 무효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 유효는, 나머지는 그대로 뭐? 나머지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예외. 예외. 유효만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유효만으로는, 유효 조항으로는, 조항만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 뭐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만, 일방에게 뭐, 불리한 조항은,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은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전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제 계약의 종류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계약의 종류는, 계약의 종류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무상계약 기억해야 된다. 무슨 계약? 무상계약.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은 어느 거? 정여. 그 다음 또 사용대차.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다. 유상이면 뭐 임대차, 무상이면 뭐 사용대차. 주로 살리는 게 이건 절대로 무상. 절대로 무상. 그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 이거 말고 또 있는데, 그럼 주로 요거인데, 그럼 요 세 개는 원칙은 뭐 무상인데 예외 뭐 유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특별한 말이 없는 건,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원칙을 가정하거든.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다섯 개. 다시 뭐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몇 개? 다섯 개. 요거. 자, 요거 하고 또 요, 여러분 요거 기억한다. 여기서 쌍유. 무편. 여러분 만약에 문장이 쭉 있으면 놓여지는 순서가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쌍무가 오고 뒤에 뭐가? 유상. 쌍무는 반드시 유상. 오.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유상은 항상 쌍무. 앞에 유상이 오면 안 된다고. 시작을 뭐부터 시작? 쌍무로. 그치? 그럼 여기는 뭐? 무편. 모든 무상은 편무. 어, 무상은 항상 편무. 이렇게 한다? 편무는 항상 무상.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 요거만 꼭 기억하면 된다. 무슨 유? 쌍유, 무편하고, 그 다음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 요 무상계약 찾으면 된다. 무상은 반드시 편무니까. 편무계약 찾아라 하면은 무상 플러스, 무상계약 요 다섯 개,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요거 기억. 요렇게 해서 끝냅니다. 계약의 종류. 나오면 요거 나온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자, 하고.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계약의 승립으로 가는데. 계약법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한 것만 딱 지어도 15점 올릴 수 있다. 하고 저번 주에 한 것만 해도 한 30점만 하고 하면은 내 기본 실력 20점 이상 들고 있거든. 그럼 거의 60점이 간다고. 많은 거 하지 말고 저번 주 거 오늘 거 열심히 하면. 좀 더 이제 60점 받고 싶으면 한 번 더 끝일 거.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기본 실력 30점은 있거든. 100점 맞을 필요 없다. 그럼 계약의 승립, 불승립 두 개, 승립 세 개, 계약 체결상에 관실 금방 했잖아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넣으면 딱 이거는 바로 잡을 수 있다. 자, 그럼 불승립은 불합의. 무슨 합의? 불합의. 불합의는 불승립이지, 그지? 계약의 불승립. 몇 개 있냐면 두 개.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여러분 저하고 하면은 민법 통과할 수 있는 1차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최소한 뭐는 통과해야 되노? 1차는 통과해야지. 1차가 안 됐다 그럼 끝나는 거지. 1차. 예? 그럼 의식적 불합의는 이걸 명시적 불합의다 이렇게 한다. 예? 요걸 뭐 묵시적. 요거를 뭐 숨은 불합의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일치 아님을 당사자가 무슨고 요거는 모르고 그렇지. 요거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뭐 변결간 승낙. 변결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결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뭐 연착된 승낙. 자, 핵심 단어 찾아라. 승낙이 핵심 단어다. 그러면 이건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승인하는데, 다시 뭐 승낙이 있어야 계약 승인하면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효다 말이. 그럼 요거는 어떠냐 하면은 갑이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습니다. 그럼 승낙이라는 것은 승낙이라는 것은 요거 승낙이라는 것은 요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에는 청약과 내용이 뭐 일치. 그럼 승낙이라는 것은 무슨 K? 오케이 하면 얼마의 승낙? 1억. 1억이 기준이다. 그럼 1억에 팔겠는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청약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변결간 승낙. 8천, 8천, 8천 승낙하면은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1억 청약을 거절하고, 그럼 1억 청약은 이제 뭐 나가리 되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돼.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그러면 다시 요 청약자가 무슨 K? 오케이. 승낙하면 얼마의 승립? 8천. 그래서 요거 요 짱짱짱짱짱 짱짱짱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빨리 도달주의 하는 거 꼭 기억. 짱 중요. 됐습니까? 변결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꼭 기억한다. 그럼 다시 여기에 청약자가 무슨 K 하면 오케이 하면 얼마의 승낙? 빨리 8천. 꼭 기억한다. 그거. 그럼 요거는 1억 8천, 1억 8천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무슨고 알고, 무슨고 알고. 요거는 모르는 건데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 체결하는데 갑이 집이 두 개 있다. 서울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고. 요즘 인기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똑똑한 한 채 어디 거 파나? 부산 거 팔지. 네? 그럼 부산에 있는 집을 팔겠다라고 청약했단 말이야 갑은. 근데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라고 청약했다. 그럼 자기는, 자기들끼리는 계약이 승립한 거로 뭐 믿고 있어도, 뭐하고 믿고 있어도, 다시 뭐 믿고 있어도, 다시 믿고 있어도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모르고, 모르고 하면서 뭐가 나오노? 착오가 나오지.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착오는 빨리 계약 승립했다.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취소는 일단은 뭐다? 유효. 그래서 다음 중 계약이 승립하는 거 하면 요 세 개하고 요 착오도 집어넣는다. 그럼 몇 개? 네 개. 그래서 여기가 한 개 집어넣는다고.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 계약 승립, 착오 해가지고 그 다음 뭐? 하나 변경을 간승낙 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는 거 하면 뭐를 간승낙? 변경을 간승낙 얘기해도 그렇게 된다고. 승립 아까 몇 개? 빨리 네 개. 무슨 합치? 의사 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 계약 승립, 그다음 뭐 차고. 요거 이제 너가 변경을 간승낙 해가지고 계약이 승립하지 않는 것 하면 뭐를 간승낙? 변경을 간승낙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대로 온다 고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차고, 차고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또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계약이 승립하지 않지만 요거는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했다, 뭘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꼭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고, 그지? 여기 이제 뭐, 불승립. 무슨 승립? 불승립. 자, 승립으로 갑니다. 무슨 입? 승립으로 갑니다. 이게. 자, 승립은 몇 개냐면은,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도 저렇게 딱 제목 적어놓고, 제목을 딱 펼쳐놓고 공부한다. 제목 집에서 한번 쫙 그 글씨 연습하면서 한번 써라. 많이 써야 된다, 이게. 자, 그럼 계약의 승립 가는데, 승립은 몇 개 있노? 세 개. 무슨 합치? 의사합치. 의사합치는 이제 뭐를 설명하냐면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 그 다음 기타계약 승립. 기타계약 승립인데, 기타계약 승립은 교차청약과, 의사실인한, 의사실인한 계약 승립, 그지? 자, 그럼 기타계약 승립부터 먼저 한다. 교차청약은 서로가 청약한다, 공교롭게도. 서로가 청약 교차. 무슨 차? 교차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 교차인데, 뭐, 어떤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했을 때, 그럼 계약은 언제 승립하냐면은 양청약이 무슨 게, 몇 개, 다른 말로 모두. 됐습니까? 무슨 두?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그럼 교차에서는 딱 두 개.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몇 개. 오늘 했잖아요. 건재당 하면 뭐? 불특정. 저당권 하면 뭐? 특정. 예외에 있는 그런 거. 기억해야지. 그럼 교차청약 나오면 뭐?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몇 개고. 요거는 이제 이론상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실제에서는 이제 갑을 병으로 나왔을 때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무슨 병? 갑을 병으로, 그지? 갑을 병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갑을 병은, 무슨 병은? 갑을 병. 자, 갑이 4월 2일 날, 을을 대상으로 해서 청량하고, 자, 4월 6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어느 게 중요하노? 4월 6일 날 도달했는데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하고 1억에 팔고 싶다라고 청약하고 며칠 날 도달했다? 4월 6일인데 기준은 어느 거? 기준은 어느 거? 4월 6일. 근데 4월 5일 날 갑이 을이 사겠다라고 의사 표시하고 그게 4월 8일 날 도달했습니다. 계약 언제 승립? 교차청약 받기 전에 똑같은 의사 표시했다. 교차청약 다시 뭐? 받기 전에 똑같은 의사 표시했다. 무슨 청약? 교차청약 받기 전에 똑같은 의사 표시했다. 무슨 청약? 교차청약 받고 난 이후에 1억에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4월 7일 날 하고 4월 어떻게 4월 7일 날 하고 예를 들면 뭐 4월 11일 날 뭐 했다? 도달했단 말이지. 언제 계약 승립? 4월 7일 날 계약한다. 요거는 승낙. 무슨 낙? 승낙. 이거 요거 뭐,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지? 언제 계약 승립?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요거. 요거는 언제 계약 승립? 4월 7일. 요거는 언제 계약 승립? 4월 8일. 무슨 두? 모 두.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다. 4월 6일 전에 똑같은 의사표시했다. 무슨 청약? 교차 청약. 하고 난 뒤에, 받고 난 뒤에 의사표시했다. 무슨 약? 승낙. 승낙은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 발신주의 하는 거 꼭 기억했는데, 요거. 그래서 교차청약 요거 가지고, 예를 가지고, 갑을 병으로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 그냥 말로 나왔을 때는 아까 무슨 내용? 말로 나왔을 때는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그 다음에 의사실이란 같은 입은 자 청약 의사표시가 있고 됐습니까? 무슨 의사표시가 있고 청약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뭐다? 행위가 있으면 그냥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의사실현의 뭐? 의사실현의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의사실현의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잘 예를 드는 게 짜장면 주문했습니다. 짜장면 주문했다 그걸 장부에 뭐한다? 기재하면은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리. 자, 그 다음에 책을 출판해가지고 견본품을 송부했습니다. 책을 출판 견본품을 송부했는데 됐습니까? 그 상대방이 받고 그 책 표지에다가 이름을 기재합니다. 뭐를 기재합니까? 이름을 기재하면은 계약이 뭐한 것으로? 승립한 것으로. 승낙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거지. 뭐가 있은 것으로 본다? 승낙. 한 거로 보고 이런 행위가 뭐 있었을 때 의사실현에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승립. 의사실현에 뭐?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승립하고 그걸 누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의 뭐? 청약자의 인식 여부는 어떻게 한다? 불문한다. 어? 인식 여부는 뭐 한다? 불문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쟁점. 자, 갑니다. 이제 청약. 무슨 약? 청약. 자, 청약 가는데. 여러분, 135페이지. 몇 페이지? 135페이지. 그 밑에 청약 있죠. 청약의 상대방은, 여러분, 청약의 상대방은, 여러분, 청약에서는 여러분 또 청약하고 청약 유인 구분해야 된다. 청약의 유인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약은 의사표시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낙 합니까? 승낙이지. 승낙은 아까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래서 승낙은 뭐를 승낙이라노? 오케이가 승낙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케 할 하면 오케이 하면은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어야 된대. 예? 그래서 오케이 청약은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뭐가 가격이 들어가야 된다. 팔고 싶다, 사고 싶다 하면 청약은 뭐 유인이고 100만 원에 팔고 싶다 하면 무슨 약? 청약. 되겠습니까? 예. 가격이 들어가면 무슨 약? 청약. 가격이 들어가지 않고 희망하면 청약은 뭐? 유인. 그 다음에 공고, 광고, 다시 뭐? 공고, 광고, 뭐? 게시, 전시, 이런 건 청약은 뭐? 유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청약은,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 그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세 개 대라. 자판기, 버스 정류장의 정차, 정찰가가 붙은 상품의 신열은 뭐다? 청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그럼 승낙의 상대방은 언제나 누구? 특정인, 누구? 청약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청약은 효력입니다. 여러분 청약은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 이론이 적용하는데 청약은 원칙 모함으로서 도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자 의사표시 할 당시에만 언제 할 당시에만 언제 발신한 후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은 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고용위임조합 다시 뭐 고용위임조합 이거 어디에 사람의 중점이 있는 청약은 다시 어디에 중점 사람의 중점이 있는 청약은 발신 후 뭐하면은 사망하면은 발신 후 뭐하면은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하는 거 그지 그럼 청약에서는 별 지금 문제되는 거 없죠 아까 교차 청약은 아까 동일한 내용 늦게 의사실현 객승립은 의사실현 사실만 있으면 되고 청약과 뭐 그런 포인트 기억해야 되게 청약에서 지금 특별한 건 없잖아요 청약과 청약 유인 구분하면 되고 그죠? 구체적 확정적 나오면 뭐 청약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하는데 청약에서 나오면 요 청약의 구속력이 중요하네 청약의 구속력은 도달하면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거. 됐습니까?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네, 예외, 그거. 예외를 가지고 시험 문제. 그럼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예외. 예외는 뭐고? 예외, 빨리. 도달한 후에 또 철회할 수 있.
있다. 다시 고 줄치고 도달한 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 줄치고 그걸 제목 붙여라.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다시 청약의 구속력이 뭐 적용되지 않는 것. 다시 뭐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도달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불특정 아까 무슨 판기? 자판기. 자, 봤습니다. 청약 도달했잖아요. 돈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판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그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그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 승낙 전까지. 동전 두께 돈 집어넣기 전까지. 돈 집어넣기 전까지. 그럼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대화자 간의 청약은 언제? 요거는 대화 종료 시까지. 종료 전까지. 그 다음 철회권을 요구한 청약은 도달한 후에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청약의 구속력이 뭐 적용되지 않는 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승낙 적격 갑니다. 무슨 적격? 승낙 적격인데, 여러분 승낙 적격은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인데, 자 누가 정합니까? 승낙 기간 누가 정합니까? 청약자가 정하지, 그지? 자 감히 을에게 청약하면서, 자 청약자가 친절하게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했습니다. 무슨 기간을 정해가지고? 승낙. 그러면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습니까? 승낙 기간 내에. 자 근데 그냥 청약했습니다. 승낙 기간 안 정하고. 무슨 약? 그냥 청약했습니다. 무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승낙.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승낙? 상당 기간.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승낙하면은 계약 성립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승낙자가 승낙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상태를 무슨 적격? 승낙 적격. 다른 말로 청약의 뭐 존속력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상당. 여기서 상당인 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뭐 1. 승낙자가 승낙할 건지 아닌 망설인데 필요한 기간 뭐 2. 승낙자가 승낙해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뭐 3. 1, 2, 3을 합쳐서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그지? 그건 필요 없고. 그러면 승낙 적격 기간은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종료 전까지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시킬 수 없다. 그걸 무슨 적격이라고 한다? 승낙 적격 상실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다시 세 개.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러면 자 이제 청약 끝났습니다. 청약에서 중요한 거는 딱 아까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거 몇 개? 세 개. 그거 하고 승낙 적격. 그럼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 세 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자, 이제 승낙으로 갑니다. 4번. 무슨 낙? 승낙. 그럼 승낙은 아까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불일치에, 불일치가 미리 했다. 불성립. 불일치에 벌써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그 변경을 간 승낙. 변경을 간 승낙은 다른 말로 고치면? 의식적 불합의. 변경을 간 승낙은 붙이면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그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변경을 간 승낙은 둘째 줄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항구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주의다? 빨리 도달주의 꼭 기억한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러면 다시 청약자가 무슨 케이 해야? 오케이. 그래서 2번
청약자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3번 새로운 청약이므로 무슨 주의가 적용된다? 도달주의. 그 다음 무슨적 불합의? 무언식적 불합의는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데 계약, 자기들은 계약이 성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한 걸 당사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하고 다르다? 착오. 모른다 하는 점에서는 착오하고 같지만 착오는 계약이 뭐하고? 승립.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뭐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승낙 갑니다. 무슨 낙? 승낙. 승낙 가는데 무슨 낙? 승낙. 그치? 그럼 승낙은 아까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지? 일치인데. 불일치하는 게 아까 무슨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그러면, 자, 요, 그러면 한번 보는데, 요, 한번 보는데. 그럼 계약. 대화자와 겹치자. 자, 중요하다. 대화자와 무슨 자? 겹치자. 대화자는 청약과 뭐가 있다? 승낙이 있대. 삐비비비 도달. 하고 요 삐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도달. 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성립합니까?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대화자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격지야. 자,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자, 청약합니다. 삐비 도달. 근데, 자, 격지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와. 빨리, 요게 중요하다. 무슨 이? 빨리 승립시키는 그런 입장, 발신주의,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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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어? 뭐가 승립한다? 계약이 승립한다, 이게. 왜 계약이 발신주의를 취하노? 빨리. 그래서, 자, 하는데,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빨리 기간 안에 들어가면 언제 계약 승립? 발신. 왜? 빨리. 근데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치? 그걸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승낙 기간 또는 뭐 상당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그 기간 내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면은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왜 발신주의를 취한다? 빨리. 무슨 이? 빨리. 언제 계약 승립? 발신.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들어가면 언제 계약 승립? 발신. 그럼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은 뭐만 입증하면은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 주장할 수 있고 뭐만 발신만 입증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입증 책임은 발신만 입증하면 되고 그 다음 발신하면 바로 뭐가 승립합니까? 계약이 승립했죠. 그래서 격제 승낙은 철회라는 게 없다. 뭐라는 게 없다? 철회라는 게 없다. 자,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미치겠죠? 잠이 왔어. 왜 저만 쳐다보노? 포인트 쳐다봐야지.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간다, 이게. 자, 격제의 승낙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 와, 빨리. 그냥 좀 있으면 집에 간다. 하는데 자 그럼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계약 승립? 발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뭐만 입증?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신하면은 바로 계약이 승립하기 때문에 뭐 없다? 철회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연착된 승낙 잘 된다. 잘 봐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연착된 승낙인데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은 원칙.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고 아까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치? 했잖아. 그치? 근데 자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그치? 근데 요거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사정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나오면은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나오면은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무슨 주의를 취한 되노? 여기서 출발한다. 발신 뭐만 입증하면 되노? 발신. 그럼 발신 입증하는데 그럼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만 입증하면서 발신만 입증을 발신하면서 자기가 며칠 발송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단 말이지. 금방 그래 너. 뭐를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뭐를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뭐를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다시 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다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다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다시 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그럼 장인은 당연히 기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빨리 믿고 있지 무슨 분할 시간을 두고 충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신뢰를 보냐 하면은 누구 승낙자 무슨 분할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했을 것이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지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연착됐다 이게. 그러면 승낙자는 아까 뭐만 입증? 발신 무슨 시간을 두고 충분한 당연히 들어갔을 거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면 4월 8일까지 승낙해라 해갖고 청약자가 청약했단 말이니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에서 4월 4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어디 넣어도 3일 안에는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뭐 승낙자가 며칠날 발송했다? 4월 4일 들어갔을 거냐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고 언제 계약 승립? 4월 4일이지. 근데 어떻게 됐는데 4월 10일날 받았단 말이지. 청약자가 며칠날 받았다? 4월 10일날. 그럼 빨리 청약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 내가 4월 8일까지 승낙해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4월 10일날 오늘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며칠날 왔어? 왔다는 걸 표시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됐습니까? 근데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는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계약 승립? 4월 4일 발신한 때. 그게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그래서 보통은 도달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런 경우는 청약자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4월 8일까지 했는데 왜 4월 10일 날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청약자가 승낙 연착 뭐 하면은 빨리 통지하면은 계약은 뭐 하지 않고 계약은 승립하지 않고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계약은 뭐 승립하면서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끝. 요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연착 통지 그지 아까 그래서 그 137페이지 맨 밑에서 가로 2번 승낙 연착 격지자 사이의 승낙의 통지가 승낙자 상당 기간에 도달한 경우는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한 수임 발송이 또 그게 핵심이지 뭐 무슨 통은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한 수임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뭐 없이 지체 없이 상대와 승낙 연착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 줄땡겨서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약자 성량 연체 통지하지 않은 때 끊고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승낙의 통지가 뭐한 때? 발송한 때. 그래서 만약에 청약자 연착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법률상 기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법률상 기간 안에 들어간 것으로 하고 언제 계약 승립? 발송한 때. 발송한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계약의 승립은 끝냅니다. 그래서 불승립. 뭔 아까 교차청약. 교차청약은 아까 말로 하면은 동일한 내용 늦게, 그지?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청약하고 나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받기 전에 상대방이 의사표시했다. 무슨 청약? 교차청약. 하고 난 이후에 하면 무슨 날? 승낙.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의사실이라는 계약 승립하는 거. 그 다음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체. 그럼 거기에서 아까 요건, 승립 요건의 반가로 2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있어야 한다. 악의 또는 과실. 그거는 아까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노? 네 개. 꼭 기억한다. 상대방 선임과 동시에 뭐? 무과실. 그치? 요 때는 이제 무슨 이익? 실리익.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치? 자, 근데, 이건 귀책 사유로, 다시 뭐, 귀책 사유로, 다시 뭐, 귀책 사유로, 다시 뭐, 귀책 사유로, 뭐, 전부가 원시적 불능, 다시 뭐, 귀책 사유로,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부가? 전부. 자, 그 유상에서, 다시 무슨 상에서?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 줄치고, 그거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다섯 개 있잖아요.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인데 요 수량 부족 무슨 부족? 수량 부족.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여러분 100평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실척해 보니까 100평이라고 샀는데 뭐 실척해 보니까 몇 평? 90평. 그거 처음부터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 574조 담보 책임. 원시적 일부 불능. 그럼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 귀책 사유로 뭐 전부가 원시 전부가 원시적 전부가 원시적 불능돼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는 뭐 담보 책임. 그다음에 계약 교서의 부당한 파기 아까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채무 불이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행위? 불법 행위. 가로 1번 맨 끝에 무슨 행위? 불법 행위. 무슨 이익? 실리익. 오른쪽 올라가서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신뢰가 뭐 부여되기 뭐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뭐 제안서, 견적서 누구든지 제안서 한번 넣어보세요. 견적서 넣어보세요. 여러분 제안서, 견적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다시 뭐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다시 뭐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행에 착수하나 이행행위 하는 것은 신뢰손해로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적극적 요구를 줄친다고 무슨 방? 상대방이 뭐 적극적 요구 상대방이 뭐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에 지출한 비용은 뭐 신뢰손해 배상 안에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맙십시다. 그렇지?